최고 댄스 제왕들이 총출동. 2018년 댄스 전쟁이 지금 시작됩니다. 아무래도 그 노래를 가장 잘 표현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음악에 맞춰서 좀 더 이렇게 신나게 들리게끔 하는 역할인데요. 안무가 잘 돼야 노래도 같이 이렇게 분가가 잘 돼요. 복잡하고 어려운 거는요. 2010년 댄스 트렌드 간단 명료한 포인트 안무가 뜬다. 반복되는 포커싱에 맞춰 안무 역시 중독성이 강하고 포인트 안무가 짧은 시간 계속 반복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은 그 멜로디를 생각을 먼저 하잖아요. 보통의 대중들이. 근데 이제는 안무를 먼저 생각하고 아, 이 안무에는 이런 멜로디였었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2010 히트 안무 공식 하나 따라하기 쉬워야 한다. 워낙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춤을 좋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중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포인트 안무들을 많이들 원하셔서 기억하시나요? 온 국민을 텔미할 뿐이지만 이제는 국민 댄스 원더걸스의 텔미. 대한민국의 텔미 춤 한번 안 따라해본 사람 있을까요? 각종 UCC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포인트 안무 시대의 시작을 알렸죠. 포인트 안무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쉽게 따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포인트를 콕 집어서 패러디를 하기도 하는데요. 예능 프로그램의 주로 패러디하는 노래는 바로 이렇게 인상적인 포인트 안무가 있는 경우가 많죠? 똑같습니다. 얼마 전 신곡을 발표한 그룹 엠블랙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저희가 안무를 쉽게 같이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많은 연예인들이 가장 많이 패러디한 안무는 바로 이 안무죠. 이 시건방춤은 근육맨 김종국도, 점잖은 이승기도 춤추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시건방춤 패러디 원조는 바로 이들입니다. 2PM과 2AM의 멤버들의 못 말리는 시건방춤. 시건방춤은 이제 골반을 흔드는 것도 중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무표정. 무표정이 제일 중요하죠. 시건방춤의 핵심은 바로 무표정. 최대한 건방진 표정을 짓고요. 네, 자, 이렇게 시크하게 말입니다. 그리고 골반을 좌우로 흔들며, 자, 스텝을. 원, 투, 쓰리, 포, 까지 콕콕 찍으며 한 바퀴 돌면 시건방춤 완전 전국 끝!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당신도 어디서든 시건방춤을 칠 수 있습니다. 2010 히트 안무 공식 2, 몸 한 부분을 집중 활용하라! 올려는 패러운 댄스의 제왕 7! 그리고 댄스 여왕들의 기환으로 댄스 전쟁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 이들의 댄스에는 잘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손가락!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손가락이 춤의 포인트였습니다. 아무래도 고음이 조금 많다 보니까 움직임이, 다리 움직임이 너무 많으면 호흡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비어 보이지 않으려고 손 동작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그렇다면 여자 가수들과 남자 가수들이 좋아하는 안무 포인트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골반을 조금 많이 이용하고 상체 웨이브를 많이 이용하는 춤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섹시한 여자 가수들의 경우는 주로 골반과 엉덩이를 이용해 섹시함과 여성스러움을 더욱 부각시키는 안무를 주로 이용하는데요. 특히 여성 그룹인 경우 더하죠. 카라는 이 엉덩이 춤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의 경우는 큰 손동작과 강한 스텝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이렇게 가끔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이용.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 최고의 포인트 안무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확인합니다. 바로 국민댄스 DJ DOC의 관광버스 춤이죠. 춤을 추고 싶을 때는 춤을 춰요. 신동엽 씨와의 친분 때문에 예. 저희는 이번도 그렇고 안무가 없어서 남의 안무를 네. 갖다 쓰는 거예요. 예. 주로 재용이가 거의 짜고 있고요. 그리고 재용이 짠 거가 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기존의 가수들 거 좀 갖다 쓰는 기존 가수들 안무를 따라한다고요? 자, 확인 들어갑니다. 어제 방송된 뮤직뱅크인데요. 과연 어떤 가수의 안무를 따라했을까요? 바닥에 누워있는 이하늘 씨, 바로 최근 떠오르는 신인 그룹 메세의 안무죠? 네, 따라하는 것 똑같습니다.
2010 히트 안무 공식 셋 제목을 알면 춤이 보인다. 최태민의 하트미트엔 심장이 뛰는 안무가, 최유엠의 잘못했어 기는 안무가, 그리고 슈퍼주니어의 쏘리쏘리엔 이렇게 아주 그레스가 들어가 있죠. 소녀시대의 런데빌런은 달려라 달려 안무가 있습니다. 2010년 안무 특징에서 바로 빼어낼 수 없는 이것! 퍼포먼스인데요. 개인기를 이용한 단체 멤버십을 이용한 퍼포먼스가 기본이죠.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여심의 마음을 열광케 하는 놓칠 것 같은 의 안무! 그렇다면 이런 유행 안무들은 대체 어떻게 탄생되는 걸까요? 카라의 이제 엉덩이 춤은요, 이 남자분이 이제 클럽에 놀러 갔다가 이제 남자들이 이제 여자를 꼬신다고 엉덩이를 막 이렇게 비비는 부비부비 춤을 보고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됐고요. 코요테의 노래 리턴에 등장한 이 까딱춤도 특별한 탄생 비화가 있다고 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클럽 갔다가 우리 애들이 그 친구 따라했습니다. 한 분, 어떤 한 분이 유독 한 분이 튀시는 거예요. 네, 많이 취하신 여자분이. 네. 취하셔가지고 이렇게 너무 힘들고 그래요. 김종민씨 안무 수고하셨습니다. 춤이 양념인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앞으로도 가요계 안무의 진화는 쭉 계속됩니다. 일본 열대를 열광시킨 또 한 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이죠. 이서진 씨를 일본에서 만났습니다. 그와의 데이트 지금 함께 하시죠. 너무 멋진 남자 이서진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간단하네요. 일본이잖아요. 네. 일본 어디죠? 뭐 알면서요. 이서진 씨가 주인공인 드라마가 일본에 방영되면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초점을 휘우고 있단 말이야. 안 돼. 여기가 바로 일본 아오모리현입니다. 그가 모습을 보이자 환호하는 일본 팬들. 근데 왜 이서진 씨는 그냥 이서진 씨예요? 명칭 따로 없어요? 팬분들이 만들어준? 그런 건 없어요. 공항 가니까 다들 이서진 씨. 익숙한 그 이름. 네. 귀에 쏙쏙 들어오죠? 예의가 있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네. 보통 한국 사람은 야 이서진이다 네, 이러는데 이서진 그리고 다시 네. 이렇게 깍듯하게 붙여주시니까 좋죠. 제 이름을 따서 이렇게 이서진 수비라고 이렇게 이름을 따게 해주셔서 오늘 행사를 잠깐 한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가 이서진 수비인 거예요? 아까 그 나무를 심은 데가 이서진 네, 수비요? 300으로 심었잖아요. 네. 거기를 이제 명칭을 이서진 수비로 해서 어쩜 부처신데요? 네? 이서진 수비잖아요. 아, 뭐, 땅 명예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부럽습니다. 이날 이서진 씨가 흘린 땀방울은 좋은 일에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많이 좋다고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 저는 제가 야오모리에서 지사, 명예지사를 이제 된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랑 좀 인연이 있는 곳이에요. 일본 3대 축제 중엔 하나인 아오모리 네부타 축제에 초대받은 이서진 씨. 네부타 축제라고 네. 아오모리 현에서만 하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축제예요.